졸업을 앞둔 지난 2월, 지영 씨는 남들보다 일찍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3월 4일 날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대 인구를 감안하면 굉장히 일찍 맞으셨네요. 제가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의료 종사자 쪽은 먼저 맞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안전해야 환자가 더 안전하다. 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백신을 우선 접종자가 되었죠. 그날 밤 10시에 잠을 깼는데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환도 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온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았었어요. 여기저기 다 붙잡으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구토를 그렇게 한 10번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식은 갈수록 흐려지고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팔, 다리가 70% 기능을 못하고 있고 뇌가 지금 많이 손상돼 있고 그리고 올 때는 열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있는데 이 환자를 지금 뭐 하버드 대학을 데리고 가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 부모님이 나랑 먼저 마지막 통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었죠. 아빠한테 최대한 씩씩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 목소리 딱 듣자마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그냥 죄송하다고. 아파서 죄송하다고 밖에 말을 못했어. 처음보다 상태는 나아졌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지용 씨는 자신의 병명을 알기 위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척수염, 보행장애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의 희귀질환이 확인됐습니다. 밀러피셔 증후군입니다. 바로 희귀신경계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의 일종입니다. 항체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인데 신경과 근육에 마비가 오면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초신경을 파괴하고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길랭바레 증후군은 10만 명당 한 명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치 역시 지용 씨에게 생긴 증상이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사 소견 등으로 보아 밀러피쉬 증후군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나 접종 후 발생한 질환과 백신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4-1이에요. 지용 씨에게 생긴 질환도 정확하지 않고 백신 때문에 생겼다는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 소견과는 달랐습니다. 의사들은 전부 다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얘기하고 보행장애로 진단을 했고 길랭바레라고 증명을 했고 척수염이라고 다 진단명이 다 붙어서 왔는데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자료 불충분이에요. 그럼 이 일반인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가 이상 반응 신고를 접수한 다음 각 지자체에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질병청에서 인과성 여부를 결정한 다음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나필락시스처럼 이상 반응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는 심의 기준 1, 2, 3에 해당하는데
37만여 건에 이르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중증과 사망의 경우 487건만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제외하면 7건뿐입니다. 길랭발의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진단받은 지용 씨는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4-1에 해당합니다. 질병청 관계자를 만나 4-1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통계학적 연관성은 되게 강한데 왜 발생 기전에 대한 게 좀 클리어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4-1이라고 이제 아직 미정이지만 이렇게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보상은하지 않지만 현재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3천만 원까지 간병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으면 치료비 전액과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경우 최대 4억 3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4-1은 치료비를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1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4-1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른 백신에서도 인과관계 증명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만 백신 접종과 연관돼서 계속 보고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쌓고 있는 내용들이 다 4-1에 모여져 있거든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7개월씩 치료하신 분들한테 병원비 천만 원 안 넘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세요. 다른 건 뭐 보상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국책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작용을 앓고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금액은 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